자, 시황 설명드릴게요. 오늘 지수가 그래도 올려줘서 다행이에요. 자, 오늘 설명드릴게요. 자, 지수는 생각외로 금요일인데도 올려줘서 아주 감사해요. 어저께 제가 좀 힘이 없을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오늘 1% 가까이 올려줘서 아주 땡큐. 내 말이 오늘은 틀렸슈. 틀려서 한편으로 기분이 좋아요. 자, 지수는 여러분들 전전점 체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보시면은 이 자리를 기준해서 이렇게 봤을 때, 그죠?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힘은 오늘 조금 좋았는데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돼요. 코스피 내려오는 박스권이다 명심하시고요. 높은 데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익절하시고 도망 나오고, 하단에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아 종목이 하단에 있어, 무조건 하단에 있다고 지금 상황은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단에 있어도 실적이 안 따라온 주식은 지하를 또 판다는 거야. 명심하시고. 시황은 뭐 머리도 바닥 쪽에 힘이 더 크다는 거 머리도 두시고요. 상승의 구조는 미약하다. 그럼 받쳐주는 건 뭐요?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힘을 받쳐주고 있어요 시장에서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끝나면은 테마가 마땅한 게 없어요. 나오긴 나오죠. 근데 지수를 받쳐줄 수 있는 큰 테마들이 있다 없다, 아 별로 없어요. 명심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오늘 빼고 일주일 남았어요. 캔들로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캔들이니까 다음 주에 끝나는 총괄, 그러니까 보궐선거 중에서 다음 주에 끝나는 애들도 나올 것이고, 다다음 주 화요일까지,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끝나는 관련주도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 위치에 따라서 선거 전까지 가는 종목이 있고 못 가는 종목이 있다는 거 머리다 두시고요. 선거 전까지, 전날까지 간다는 그런 기준은 지금 잡으시면 안 돼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테마는 그렇게 싸우시고,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주항공에 대한 앞으로 미래 전망성이나 투자를 하겠다고 정부에서 의견을 내놨어요. 우주항공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 한번 보자고요. 오늘 전체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강산업이 올라간 거 봤을 때는 보궐선거 힘들이 오늘 시장에서 셌다는 게 느껴져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한번 볼게요. 조선이 좀 많이 움직였네요. 현대 미포조선이 좀 오늘 많이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공통적으로 잘 올라갔어요, 그죠? 많이들 갔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간 종목들은 조심들을 하시고 대응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박수주가, 조선주들이 지금 수주가 많이 들어왔죠. 삼성도 그렇고 등등등등 여러 군데 올해 수주가 많다고 예상을 하는, 저는 예상을 어떻게 했냐면 선박 조선산업이 한번 지금 들어 올렸던 이유가 삼성이든 대우든 한국조선해양이든 얘네들이 끌어올린 이유가 뭐냐, 매집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봐요.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려고 올렸다 그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더 눌러주면은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한 8만원 근처까지 한번 다시 내려와 준다면은 그때 타이밍을 잡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알고 한번 대응을 해주시고 싸우시고요. 현대미포조선이든 뭐 삼성중공업이든 한번 더 내려왔을 때 뭐 올라가는 거 쫓아가는 주식은 하지 마시고요.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이 정도 4천원 선까지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이 내려와 준다면 한번 쳐다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4천원에서 5천원, 4천원 안 내려오게 되면 5천원 선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조선산업은 앞으로 메리트가 있다 없다? 있다. 매집을 조선 쪽 애들이 많이 했어요. 많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조선 쪽 관심 있게 앞으로는 언제? 3분기 정도. 3분기 정도에 쳐다보면은 2분기 말이나 3분기 정도에 쳐다보면 어떨까 지금 그런 생각이에요. 여하튼 간에 조선은 저도 째려보고 있다. 조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올해 1분기 실적 보고 2분기 실적 보고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타이밍을 잡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알고 그런 정보는 본인들이 염두에 두세요. 메모를 해놓던지. 자, 그 다음에 제지. 제지도 요새 많이 올라갔죠. 깨끗한 나라 상한가 한번 나오고 오늘도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자, 깨끗한 나라 2500만주 내일 매도하세요. 손절가 6500 잡고 한번 더 치면 안녕 사요나라 하세요.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 한번 더 치면 깨끗하게 정리했어. 깨끗. 자,
깨끗한 나라 말씀드렸고요. 해성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 한번더 쳐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정리하세요. 손절가는 15,500원입니다. 한번더 깨끗하게 쳐주면은 정리. 제지주는 요 정도만 해드리고요. 시멘트 관련주가 지금 정치 테마로 들어가 있죠. 보궐선거 테마로요, 그죠? 보광산업이 오늘 빵 쳤어요. 자, 보광산업이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자, 한번더갈수 있나 없나? 아, 한번 정도는 더갈수 있어요. 만약에 종가 깨지더라도 정리하지 마시고 손절가는 6,500원 잡으시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6,500원 잡고 한번더 내일 체크를 한번 더 하게 되면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요. 월요일 날 매도를 해야 될지 화요일 날 매도를 해야 될지 체크를 해보자고요. 다음 주에 매도를 해야 될지. 보광산업 정치 테마주로 지금 빵 쳤어요. 그 다음에 홈센터 유상증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홈센터도 보광 그룹의 홀딩스죠. 홈센터 홀딩스가요, 그렇죠? 보광이 치니까 같이 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보광하고 같이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가 매집을 했나 하는, 아 매집을 좀 했네요. 들어 올렸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올린 자리가 유상증자 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하는 날이라서. 손절가를 잡고 싸우세요. 손절가 975원 잡으시고요.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들어올릴 가능성이 이렇게 있어요. 있으니까 손절가 현재 975원, 975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이 자리를 뚫고 올릴 거예요. 1,100원을 뚫고 올리면 다시 한번 홈센터 홀딩스 상담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관련주 얘기 드렸어요. 쌍용량에도 일단 홀딩 하시고요. 지금부터 2일선, 이평선의 2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2일선이 내 몸통의 음봉으로 절반 이상 내려오면 도망간다 생각을 하시고요. 2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쌍용량에 당분간 아시아 시멘트도 마찬가지 2일선입니다. 2일선을 대응하고 싸우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정치 테마죠. 보궐선거 테마니까 여러분들 성신상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일선으로 대응해서 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멘트주들은 대부분이 2일선이에요. 자, 그다음에 해운주. 또 왔네. 힘 무지하게 세네. 도망가라고 했는데 한번더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더 어저께 윗꼬리 달았던 것 같은데 저는 매도입니다. 조금 일찍 매도를 제가 드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여기서 들고 계신다면 지금도 매도입니다. 저는 매도예요.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정리하세요. HMM은 익절이다. 꼭 머리에다 두세요. 익절이다 나는 도망이다. 대한행운, 해운 한번 체크해야 되겠죠. 대한해운은 21선 갖고 싸우세요. 그리고 지금 21선이 안 깨지고 한번더 올리려고 하는 의사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앞에 4,000원을 뚫으면은 이평선을 뭐 갖고 싸우냐? 21선 갖고 싸우세요. 4,000원을 뚫는과 동시에 21선 갖고 싸운다. 그다음에 손절선은 21선이요. 21선이 깨지면 안 돼요. 그렇게 알고 싸우시면 됩니다. 자, 해운주 설명드렸고, 철강. 건설하고 철강은 항상 악어새 사이죠? 건설하는데 철강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철강주들이. 자, 정치 테마주를 끼고서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동국제강 5일선을 보고 싸우세요. 아셨죠? 5일선. 5일선이 이탈되면 그냥 도망가세요. 동국제강 5일선. 대한제강. 대한제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5일선이요. 5일선이 깨지면은 대한제강은 정리해 주세요. 한국철강은요, 지금부터는 5일선이 아니에요. 2일선. 2일선을 보고 대응을 하시고 싸우세요. 한국철강은 2일선으로 대응해서 싸운다.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역시 마찬가지로 2일선 갖고 대응을 하세요. 자, 현대제철 큰 기업이죠. 2일선 갖고 싸우세요.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2일선으로 하세요. 아, 포스코도 2일선. 이평선은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제가 말하는 거잘 들으세요. 녹취 뜨던지 메모를 하던지. 그렇게 알고 싸우세요. KB동부제철은요. 지금 선에서 21선을 이탈이 안 되면은 홀딩하고 갖고 가세요. 동부제철, KB동부제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철강주까지. 통신 한번 볼까요? SK텔레콤. 오늘 많이 쳐졌네. 통신들이 오늘 많이 쳐졌어요. 3사들이. 자, SK텔레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2일선입니다. 2일 생명선이 2일선이에요. 2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LG유플러스도 당분간은 2일선입니다. 2일선 갖고 싸우세요. KT는 잘 가고 있죠. 당분간은 KT는 역시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이평선 2일선 갖고 대응해서 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간은 2일선, 중장기로 싸울 때는 며칠선, 중장기로 싸울 때는 60일선 갖고 싸워야 돼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는 2일선 갖고 대응을 해서 싸워주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시황과 오늘 분위기가 좋았던 종목들 상대로 여러분들한테 종목 상담을 해드렸으니까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종목들 잘 체크하셔서 욕심내지 마시고요. 지금 지수 내려가는 박스권이에요. 옆으로 가는 박스권이 아니고 하단으로 하락 추세로 내려오는 박스권이라는 얘기예요. 약하게 내려온다 그랬죠. 선거 전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약하게 내려온다 맞죠? 티 안 나가게 약하게 내려오죠. 흐름 자체가 약하게 모양을 대각선으로 그리면서 내려오죠. 여러분들 위하고 밑에가 희한하게 약간의 하락 추세로 모양을 그리면서 내려오죠. 여러분들 선거 끝나면 8일 남았어요. 선거 끝나면은 조심들 하셔야 돼요. 욕심 내지 마시고 쫓아가는 주식은 금물이다. 오늘 금요일날 어떻든 간에 익절을 우리 골드방 회원님들 두 개 내려드렸으니까 맛있는 거 사드세요.